허여름이지만 벌써부터 내리쬐는 햇볕은 무척이나 뜨겁게 느껴지는 오늘. 그나마 잔잔히 부는 바람 덕에 대편성 하기엔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수몰 나무 아래 깊숙이 붕어가 은신해 있을 만한 곳을 골라 대편성을 이어가는군. 오늘은 어떤 멋진 붕어와 만날 수 있을지 묵직한 입질이 찾아와 주길 바라본다. 예, 한여름 더위를 피해서 오늘은 완전 엄청난 큰 대형 개곡지로 왔습니다. 지금 앞에가 지금 고사목도 있고 수몰나무도 있고 지금 수몰나무가 물에 차면서 지금 고사목으로 변하면서 멋진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배수기 시기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한 3m 이상 지금 배수가 되어 있는데 배수가 안 됐을 때는 낚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뒤쪽을 보면은 지금 배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고사목이 드러나고 수중 턱들이 보이고 건너편에가 직벽에 물골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앞쪽이 약간 턱 수중턱 아래쪽에 지금 포인트를 잡고서 수중턱 아래에다가 찌를 세워놨습니다. 고사목들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붕어의 연시처로는 딱 좋습니다. 배수가 관건이지만은 그래도 대형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수의 영향을 그래도 덜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곳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계곡지들이 이런 곳은 오염될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은 일급수죠. 항상 그 맑은 물 여건에 맞춰서 붕어들이 은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물색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일단 환경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붕어도 아마 저수지 규모로 봐서는 엄청난 붕어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운이 아마 오늘 한번 딱 따라주면 좋은데 그 행운을 한번 오늘 밤에 빌어보면서 운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군이 선택한 오늘 포인트는 수몰나무가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다. 한눈에 보아도 멋진 포인트다 보니 언제 붕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대가 큰 이곳. 다만 물색이 맑고 배수가 진행 중인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밤이 되면 충분히 붕어의 입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외래 어종이 서식하는 곳이기에 지렁이를 쓰기보다는 옥수수와 글루텐을 준비한군. 케미가 밝아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글루텐을 반죽하며 붕어의 미끼를 준비해본다. 물색도 맑다 보니 경계심 많은 붕어 입질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질은 없지만 계곡지의 시원한 바람이
기분만큼은 상쾌하게 해주고 있다. 오후에 석양이 저물어갈 무렵이 되자 밤낚시를 준비하는 군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잘 뭉쳐진 글루텐을 바늘에 달아 공략 포인트에 채비를 던져 넣는다. 바닥에 장가지가 많아 채비가 걸리기도 하지만 밤에 만날 붕어를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끼를 지렁이 3대, 나머지는 글루텐으로 다 일단 채비를 안착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측이 지금 상류 물골입니다. 물 쭉 흐르는 물골인데 우측이 지금 약간 메다 80에서 2메다까지 낚싯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는데도 수심이 조금 뚝 떨어진 수심입니다. 지금. 완만하게 가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뚝 떨어진 쪽에다가 지를 세워놨습니다. 좌측의 수심이 조금 더 낮고 메다 30에서 메다 60건, 우측이 메다 80에서 2메다권. 좌측이 조금 긴 데고 제일 긴 데가 좌측 1번 데가 5위대, 가장 짧은 데가 3위대입니다. 조금 지금 아까 시작할 때는 좌대 다리에가 물이 딱 차면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한 5cm 정도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밤새 보면 한 10cm 이상 빠질 것 같습니다. 안에 지금 수물나무 고사목들이 있어서 아마 고사목 부러진 가지들이 속에 좀 한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비들이 한두 개 좀 뜯기고 그러는데 다른 쪽은 그래도 깨끗한데 지금 마지막 12번, 7번 지금 두 개가 지금 계속 가지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한 번씩 걸려서 채비가 손상이 됩니다. 골 타고 들어와서 지금 얕은 쪽으로 들어오거나 골 끝에 지금 턱 자리 끝에서 먹이 활동하거나 그러겠죠. 지금 위쪽은 지금 수심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조금 턱 자리 밑에서 먹이 활동할 것입니다. 계곡지에는 잡고 피라미 이런 잡어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잡어는 안 건드네요. 근처 수몰나무만 봐도 배수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수를 하더라도 붕어가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민감한 붕어들의 입질이 있을지 바라보는 꾼도 초조한 마음이 든다. 날이 점점 어둑해지니 해미의 불빛은 서서히 환해져 간다. 웬만한 잡어라도 입질이 있을 것 같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
아무래도 좀더 깊은 밤이 돼야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서 밤이 찾아와 케미의 불빛이 솟아 올라오기만을 바라본다. 뭔가가 좀한 마리 좀 올려봐라 지랄. 좀 올려봐야지. 야, 역시 겨우지라 여름에도 상당히 한기를 느끼고 상당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조금은 어렵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한 번은 그래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렁이나 글루텐이나 조금 물색이 좀 맑고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12시 넘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전혀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래도 올라올 텐데, 한 번은 올라올 텐데. 기대하던 밤 시간이 되었지만 미동도 없는 찌만 보자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물색이 맑은 곳이라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하겠지만 배수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물가에 앉아 밤을 꼬박 지새웠으나 아쉽게도 밤사이 아무런 입질이 없었다. 그나마 물가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만이 낚시터의 운치를 느끼게 해준다.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하는 꾼에게 붕어가 찾아와 줄까? 물한개 자욱한 아침 풍경은 왠지 모를 기대감을 갖게 만들지만 물색이 맑아 큰 기대는 하지 않는군이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일단 아침 분위기는 일단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래도 한 번은 밤에 올라와 줄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야, 지가 어쩌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좀 맑기 때문에 아침에 기대는 안 하지만
저도 시간 좀 아침에 해뜰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번은 안 올리냐? 배수가 지금 한 15cm 정도 된것 같네요. 계속 배수는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배수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붕어는커녕 다른 잡어조차도 반응이 없다. 침묵 속에 조용히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이때, 오른쪽 팔번대에서 뭔가의 입질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입질을 보는데 처음으로 입질을 멋지게 올리는데 딱 붕어인 줄 알았습니다. 야, 수심이 거의 한 2m 가까이 나오는 수심인데 처음 받은 입질이 베스 새끼입니다. 아, 야, 입질을 끝까지만 밀어 올리길래, 야, 한 마디 왔구나 했는데. 초여름, 대형 계곡지를 찾아 하룻밤 낚시를 즐겨봤던 꾼. 비록 붕어를 만나진 못했지만, 멋진 수몰나무 포인트에서 대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아쉬움 남는 선택이긴 하지만, 다음 선택을 기약하며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려 한다. 낮에는 여름, 밤에는 겨울. 어제는 딱 그런 날씨였습니다. 특별히 뭐 밤주황이 없고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조과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대물낚시에서는 항상 우리가 입질 오면은 한솜 챔질하신 분들이 많은데, 긴 데나 짧은 데나 챔질은 반드시 꼭두손 챔질하는 건 습관을 익히셔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원줄 길이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원줄 길이는 가능한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수초 낚시를 하신 분들은 특히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밧톤 때 약간 내려와 한 10, 뭐 20cm 내려왔는데, 거의 짧게 매시는 게 좋은데, 긴 데일수록 좀더 짧게 매서 앞치기 하는 것도 상당히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너무 짧으면 또 튕기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짧게 매고서 앞치기 한번 했는데 잘안 된다 그러면
10cm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해서 자기한테 원하는 원줄 길이를 맞춰서 항상 편하게 앞치기 할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를 각자가 설정해서 매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뭐 짧은 데도 조금 더 뭐 길더라도 좀 길게 매더라도 그 차이는 많이 드시면 수초낚시 할 때는 불편합니다. 경질 때 같은 경우는 딱 바트라고 손잡이 때 끄다가 중간에 매시면 딱 좋은데 요즘은 아직 초경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매시는 게 대를 다루기가 편합니다. 캐스팅도 좋고 고기 제압할 때도 훨씬 수초낚시 할 때는 고기 제압하기 훨씬 낫죠. 고기를 수초를 못 넘길 때도 많기 때문에 고기 줄이 길면은 그게 습관입니다. 길게 매는 건 습관이에요. 근데 큰 고기 걸어봤을 때는 항상 또 후이 줄이 조금만 길어도 제압하기 힘들기 때문에 후이 하거든요. 수초에 걸리거나 수물나무에 걸려서 줄 원줄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10cm, 20cm 늘어난 그 가본줄이 있는데 이제 원줄 길이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항상 줄을 자를 때 아래쪽을 자르는데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수심이 깊은 쪽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을 자르면 다시 찌맞춤 타고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위쪽에서 수심은 항상 큰 수심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느 정도 줄을 제가 원하는 길이 늘어난 길이 생각해서 위에서 잘라서 다시 메고 아래쪽 수심은 맞춰진 상태로 그대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익혀놓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